한 가지로 두 가지를 우리 집 포착 TV의 야만 장군이에요. 레시피 훔치러 떠나보시오. 자, 오늘 등갈비 바쿠테 시작할 건데요. 저희 등갈비 500g 준비했거든요. 먼저 삶아왔어요. 자, 삶는 법 보시죠. 자, 등갈비 1kg 요리하기 전에 먼저 삶아줄 거예요. 통후추 먼저 한 큰술. 얼개수잎 5장 들어갑니다. 이거 요즘에 정육점에서 다 주세요, 이런 거. 자, 만약에 없으시면 커피를 넣으세요, 집에서. 카누나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1kg 들어갑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자, 이렇게 푹 담가서 바글바글바글 끓을 때 10분. 네. 10분간 끓여주겠습니다. 자, 찬물에 건져서 한번 헹궈줍니다. 아직 국물 같은 게 묻어있으니까 한 두 번 정도만. 헹궈주시고 이제 이걸로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는 다 준비됐고요. 그래서 먼저 재료 손질 시작할게요. 마늘은 지금 30개 준비했어요. 30개. 많이 들어가네요. 마늘을 으깨줄 겁니다. 야마님도 같이 도와주세요. 저는 칼로 으깨고 야마님은 손으로 으깨시고. 마늘이 국산인가 봐요. 단단하네. 아, 향도 좋잖아요. 국산 마늘은. 그죠? 안 돼. 아니, 힘이 없구만 이 사람이 이거. 제가 원래 이거 손실적에는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마늘 으깨서 웍에다 덜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 파 5분의 1뿌리 준비했거든요.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릴 거라서 채 썰도록 할게요. 다시 덜어주시고요. 자, 여기 잠깐. 바쿠테가 무엇이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많이 먹는 그 음식인데요. 흔히 말하는 돼지갈비탕. 돼지갈비탕이라고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후추랑 마늘만 준비했어요. 원래 여기에 뭐 한약 재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 나라가 또 덥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고기 먹고 힘내야 되잖아요. 원기회복. 그쵸. 원기회복 음식. 그렇지. 우리는 소주도 먹고 이거 먹어서 원기회복 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약간 약식인 거죠? 간단하게 오늘 풀어가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끓이러 가보겠습니다. 불 켜주고 그 다음에 마늘이랑 통후추 준비했거든요. 통후추 한 스푼 넣어가지고 볶아주세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어디 싱가포르 가서? 네. 싱가포르의 바쿠테가 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급률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된장찌개? 오, 그 정도.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 아, 송파 바쿠테? 아, 그렇죠. 거기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튜브로 봤어요, 저기. 네, 한번 가서 꼭 드셔보세요. 잘 나오죠? 뭐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기 약간 이런 거. 우리 진액이 이런 게. 이게 보약이 된다고요.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약간 요 마늘이 타기 직전까지. 냄새 오잖아요, 지금? 오죠? 기름을 없이 볶아준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마늘이 충분히 볶아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 500g 넣어주세요. 500ml. 와. 고기도 넣어줄게요. 저는 바쿠테는 안 먹어봤는데, 네. 우리가 계곡에서 먹는 마늘백숙. 이런 약간 건강한 느낌의 소주 안주로는 뭐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가 이제 치킨스타 요 반스푼 넣어주세요. 아, 싱가포르에서 치킨스타 써요? 그런 맛이 약간 나더라고. 약간 뭐랄까, 이런 감칠맛? 땡기는 맛? 그래서 이렇게 10분 끓여줄 거예요. 10분. 자, 이렇게 10분 끓여줬고요. 이제 물 500ml 더 추가할게요. 아, 웨이터 같아요 우리 야마님은. 웨이터라니요. 너무 잘 따르시니까 불을 이렇게. 자, 이제 불은 중불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갈 건데요. 비법 소개! 생강가루입니다. 생강가루를 넣는 이유는 고기에서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 이 잡내, 잡내를 잡아주고요. 이 국물이 이 생강가루랑 어우러졌을 때 맛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생강가루는 한 스푼이에요. 아니, 근데 네. 물을 뭐 세계대전도 아니고 1차, 2차로 나눠서 넣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1차에 넣었던 이유는 고기에 간이 배도록 하기 위해서. 아, 졸인다? 네. 그러면서 고기에 간이 싹 배거든요, 10분 동안. 20분은 뭐냐? 중불에서 뚜껑을 닫고 이제 고기 뼈에 있는 육수가 팍 이렇게 이제 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뚜껑 닫고 20분 후에 만나요. 자, 이제 20분 끓였거든요. 이제 완료할 건데요. 한번 볼게요. 와우. 소주 3병 각인데? 딱 먹으면서 취하지도 않을 것 같은. 먹으면서 깨. 술이 그냥 깨.
아 빨리 빨리. 네, 불 끄고 플레이팅 해볼게요. 하나씩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플레이팅은 이쁘게. 자, 여기서 핵심. 이 마늘이랑 통후추가 들어가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쳐서 잘 이렇게 싹 부어주세요. 이렇게. 와. 와. 장난 아닌데요? 마늘 남은 거 아깝잖아요? 마늘 여기 살짝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옆에 파. 여기 파가 살짝 올리면 등갈비 바쿠테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매운 등갈비입니다. 자, 오늘은 단촐하죠? 자, 오늘 저답지 않게 네. 시판되는 소스. 요게 뭐 인터넷에서 마트에서 한 2,500원, 3,000원 정도 하는 소스인데 요거 이용하시면은 집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광고는 아니고 네. 제가 이거 자주 애용하는 거라서 오늘 들고 와봤어요. 장모님과 마찬가지로 네. 등갈비 500g 앞에서 같이 이제 삶았고요. 네. 요걸로 이제 한번 매운 등갈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갈비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서 비법이 바로 등장합니다. 아, 그래. 비법! 자, 청주입니다, 청주. 자, 오늘은 청주로 물 넣지 않고 조리할 거예요. 자, 파격적입니다. 아니, 술을 넣는다고 요리에다가? 여기다가 오. 청아가 한 병 다 들어갑니다. 충격입니다, 이거. 아니, 아니. 어, 냄새. 요거 넣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남아있을 수 있는 잡내도 날아가고, 이제 고기들이 술에 쪄지면서, 식감도 좋아지고, 네. 육향도 이 청주의 향이 곁들여져서 네. 훨씬 좋아져요. 자, 오늘 비율은 1:1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주 한 병에, 요거 이제 종이컵으로 하나. 스톱, 스톱, 스톱. 네. 막 부실라 그래. 자, 종이컵으로 하나.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분만 끓여주면 끝나요. 핵초간단인데요, 핵초간단. 아니, 근데 이게 그 어떤 업소보다 엄마가 만드는 가진 양념보다 맛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항상 번거롭더라도 레시피를 알려드리는데 네네. 오늘은 등갈비 편에서는 이거를 꼭 써야 되겠다. 아, 뭐 보여드리고 네, 싶었다. 네. 그리고 저 밤에 네.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언제 이거 마늘 다지고 그리고 집에 기본적으로 매운 고춧가루가 없어요. 맵게 먹고 싶은데. 아, 그렇긴 네. 하죠. 지금 뭐 한 1,000원어치 썼나? 반도 안 썼어요, 여러분. 아, 진짜 꿀팁이긴 네. 하네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어,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아니, 광고 같잖아.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니, 뭐, 할 게 없으니까. 어, 말 많이 할게요. 그쵸.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잘 섞어주세요. 그쵸. 네. 오늘 핵심 네. 잘 버무리고 잘 섞어라. 이제 나중에 손님 대접할 때 요거 딱 썼을 때 좋은 건 뭐냐면은 뭐예요? 집에서는 낼 수 없는 색깔이 나와요. 아, 그쵸. 네. 빨간색. 네. 자, 요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한 5분만 끓여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아까 그 넣었던 청아는 다 날아가거든요.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오세요. 15분이면 끝나겠네요. 15분? 10분, 10분. 자, 이렇게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시면 네. 알코올은 다 날라갔어요. 여기서 뚜껑 닫고 네. 3분. 어. 뚜껑 닫았을 때는 네네. 중약불로. 중약불로. 이거 왜 닫는 거예요, 이거는? 아, 고기를 우리가 네. 초벌로만 익혔잖아요. 네. 소스도 더 촥 배고 뚜껑 닫았을 때 이제 더 촉촉하게 익을 수 아. 있기 때문에 뚜껑 닫고 이렇게 3분 끓이시고 네. 그 다음에 양송이 넣고 2분 볶아주시면 요리 끝이에요. 끝. 너무 간단하다, 진짜. 발로도 내가. 3분 또 기다릴게요. 자, 이제 뚜껑 닫고 3분 정도 지났고요. 네네. 이렇게 싹 졸여졌어요, 이제. 다시 불을 세게. 세게. 하시고, 양송이를 네. 6개를 넣어줍니다. 양송이 추천하십니까? 양송이가 네. 갑이에요. 아, 갑이다. 네, 다른 건 안 돼. 아. 이제 버무려줍니다. 어. 자, 이렇게 양송이에도 네. 소스가 잘 묻을 수 있게 센 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액체는 다 없앨 거예요. 여기에 다 묻힐 거예요. 야, 청아 한 병 다 어디 갔니? 아니, 소스랑 청아 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 아니, 한 병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마지막에 약간 이제 타기 직전까지 센 불에서 그거 하면 좋겠다. 토치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쉽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탄데 올라오죠. 그쵸. 이제 꺼야 돼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소스 안 보일 때. 자, 요리 끝났습니다. 네. 플레이팅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은 그냥 이 원형 접시에 한번 예쁘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위에만 이쁘면 돼요, 위에만. 아하. 맨 위에만. 버섯이 또 핵심입니다. 어우, 양송이 맛있겠다,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소스 조금 깔린 거. 그렇죠. 조금만 더 부어주시고. 아, 그렇죠. 내가 부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역시.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니까. 자, 여기에 정육점에서 네. 아저씨가 이제 고기 살 때 주신 파채. 파채. 이거 이런 건 없으면 찢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투박하게 위에 딱. 자, 이제 깨까지. 착착착착착착착착. 깨만이. 착착착착. 자, 깨까지 뿌려주시면은 네. 자, 매운 등갈비 완성입니다. 매운 등갈비. 등갈비 바쿠테. 한잔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